저희가 뭐 괴롭힘, 논란의 걸그룹이란 제목을 적어봤는데 인기 걸그룹 AOA 아시죠? 네. 그중 한 멤버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AOA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설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배우도 하면서 굉장히 유명했고 워낙에 네. 많은 인기를 받았는데 네. 2012년에 데뷔를 해서 8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한 명씩 빠져나가고 지금 5인조가 됐는데요. 작년 2019년에 탈퇴한 권미나 씨라고 미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10년 동안 나는 괴롭힘을 당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언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 괴롭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같은 멤버를 활동했던 지민이다라고 이제 실명을 얘기하기도 네. 했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들 중에는 권민아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굉장히 거칠게 또 때로는 전혀 돌봄 없이 그 상황에 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 화해를 한 것처럼 했지만 나는 사실 그게 화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 10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었다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SNS가 굉장히 뜨거운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 그 지민이라고 하는 그 멤버가 함께 찾아가서 이렇게 조정의 기회가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이건 소설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정말 소설이냐 이런 식으로 공방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뭐 공방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일단락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교수님. 이제 상황이 일단 그 네티즌들이 워낙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탈퇴했던 멤버들도 혹시 어떤 뭐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다만 소속사에서 지금 권민아 씨가 굉장히 예민해 있고 이 속상한 마음이 잘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 집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만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보자 얘기가 되는 과정에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분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뭐 얘기가 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노력하고 또 이런 일이 더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걸그룹 안에서의 이런 따돌림이나 아니면 이런 서로 간의 이런 불안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있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구체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는 체육계의 어떤 그 문제를 봤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합숙생활을 하고 같이 집단생활한 속에서 좀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난 것 같고 이런 집단 괴롭힘이 10년간 계속됐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현정 의원님 보실 네. 때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체육계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체육하는 친구들이 거의 매일 맞아요. 예. 이제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길이 아니면 이래서 그 이탈할 경우에 자기 미래가 없어지니까 네. 계속 참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걸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예를 들어서 어렵게 연습생 생활을 끝내고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저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신이 어떤 그동안 꿈꿔왔던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꾹꾹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권민아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옛날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진도 올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어린 나이에 아직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어떠면서 몰려버리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왕따당하고 저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상황이 퍼지는데 참 우리 사회가 어떠면서 보면 한쪽 길을 들어갔을 때 이 길이 아니면 정말 성공이 힘들다라는 그런 측면들 또 그걸 주변에 지켜보는 어른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어떠면서 보면 좀 심리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해결을 내주고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같은 그 부류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도 보면 거기서 자기들이 해놔놓고 자기들이 조사하고 나중에 되면 문제 되면 다 경감해주고 없었던 일로 해주고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렇게 해서 그냥 없어지려고 그러고 인기가 있는 그룹이 저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과연 이렇게 덮고만 갈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양쪽이 사과를 했고 사과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AOA 소식까지 짚어봤고요.